두 분은 어떤 사이신 거예요? 그냥 형제 마냥. 친구 형제도 그렇게 묻었고 이 사람 친구 봐서 여태 입사탐한 번 이어지지 않고 살았다. 몇 년 알고 계셨어? 한 저기 65년 넘었어. 65년? 네. 와. 그러면 어머님 입다툼 한번 안 해도 돼. 입다툼 하나 아~ 한번 안 해도. 야, 65년 만나신 거예요 지금? 그렇지. 정띠게 싸워야 하는데 죽어서까지 한양강에 서 있어. 죽어서 한양가면 아이고 우와, 이거 젊으신 거 하셨네요. 나 할 거 다 했어요. 야, 할 거 다 했어. 야. 아, 그거 그래도 연애를 넘으셨는데. 거기가 길들어 갖고. 김 탔었냐? 아니요. 괜찮아요. 저희 못 구웠어요. 아무리 동생이라도 여든이 넘었는데 지팡이로 이렇게 해, 어머니. 아, 진짜. 이렇게 해, 어머니. 아, 참. 아, 하지 마세요. 아, 여든이 넘으셨는데. 야, 예. 나하고 싸움 좀 맞춰. 그리고 아니 이 나이 되시면 누구 심부름할 나이는 아니신데 야, 부엌에 가서 귤 좀 가져. 83세. 83세 지금 귤 심부름하게 생겼냐고. 따뜻한 한번 안고 살아봤다. 그러니까. 네. 아니 오든 그냥 서로 그냥 네. 내가 이 언니 심부름 다 하고. 언니 심부름 하시고. 지금은 이제 내가 다리 아픈가 얘가 심부름 다 해줘. 아, 두 분이 너무 좋으시다. 지금 산소가 또 이웃이요. 누구 산소가? 할아버지들. 할아버지들 산소가? 응, 경기도. 어머. 할아버지들 산소도 이웃에 있대요. 어머님은 혼자 되신 지 얼마나 되셨어? 나보다 적어. 언제 돌아가셨어요? 13년. 13년 전에? 아, 13년 전에 어르신이 먼저 가셨구나. 어머님은? 몰라, 몇 년 있다가 이런 인연이 어딨어. 또 형제간도 그렇게 못 해요. 그러니까요. 야, 그래서 가까우시구나. 그 성함하고 연세를 제가 저희가 이제 기록해 놔야 되거든요.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신영순이요. 신영순. 나이는? 나이 90. 90! 야, 그러면 언제 태어나신 거야? 일제시대 태어나신 거죠? 일제시대 때? 그렇지. 그러면 일제시대도 겪고 6.25도 겪고? 나 9살부터 가만히 쳤어. 9살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칠자롱 없던 게 나를 데리고 쳐서. 아홉 살 때 하시고 지금 80년이 지났네. 80년 동안 일하셨네. 야, 아유, 신세월이. 그래서 이렇게 오래 사나 봐. 오래오래 사셔가지고 좋은 세상 많이 보시라고. 사손들은 다 잘 됐어. 어. 네. 다 잘 됐죠? 다 잘 됐어. 나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어. 나 한 80, 한 100 먹으면 죽을라나 했는데 이렇게 오래 살아. 아, 너 존경하신데.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근데 속이 아프야 죽지. 속도 안 아프시고 지금? 속이 안 아파. 체해도 않고. 체하지도 않고. 그게 최고시지. 아유, 제가 속이 안 좋잖아요. 왜? 얘가 먼저 죽겠네. 아이, 그거. 그러면 안 되지. 아이, 그 농담 삼아서 하는 거.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아니,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예요, 농담. 김순정님, 그렇게 받으면 안 되죠. 아, 우리 신영순 어머니 90살이시고. 예, 우리 저기, 우리 어머니는 성함이? 최정자. 최정자. 최정자 어머니. 83. 와, 우리 어르신도 나이가 많으신데. 야, 근데 우리 저 최정자 어머니는 빠마가 잘 됐어요. 지금 빠마가 잘 되셨어. 야, 빠마 대체로 하신 거죠? 와, 영생. 자주 하죠. 얼마 주고 하셨어, 얼마? 5만 원. 5만 원. 야, 5만 원. 어? 어머니, 눈썹 문신 하셨네? 다 했어. 어? 네, 그것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 지금 이뻐지구먼. 이 동상 이뻐지구먼. 지금은 이뻐. 지금은 이뻐. 어. 먼저는 말라서 사람도 안 같았어. 사람도 안 같았어. 지금은 이뻐. 살이 조금 찌니까 더 예뻐 보이는 거죠? 지금은 살쪄서 이뻐. 이뻐.